아유, 보자마자 갈질이시네요. 사람이 못 대쳐먹어가지고 보자마자 갈질이야. 왜 언제 봤다고. 자, 됐어. 망명도 솔. 자, 저 친구 이제 저거 먹으면 2렙.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당당하게 가서 먹자. CS. 자, 라인 한번 밀어보았어. 하나, 둘, 먹고. 먹고 뭘 먹고 어차 좋았어. 자, CS를 다 하나 올리고 열심히 잘 먹었죠. 이제 자,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실수 하나 정도 더 놓쳤던 게 예의. 무빙에서 피해주고. 아이고, 정말 많이 노린다. CS의 큐스라 나 노리지 말고. 지금 왜 날 이렇게 노리니? 들어오면 혼날 거야 넌. 그래. 그치. 아이고, 육수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여러분. 대포는 절대 멸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포 멸시하는 순간 거지 됩니다. 야, 육수택이야, 육수택. 그치. 아, 못 먹었다. 먹겠는데? 이거는? 오. 아이고, 못 먹었다. 19대 19. 시에서는 똑같고. 내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니? 어. 라인을 잘 밀고. 확실히 야소가 CS를 잘 먹는 캐릭이다. 자, 맞추고. 쥐. 자. 아, 흘리지 않는 남자. 는 하나 흘림. 하나 흘렸습니다. 하나.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만 하지. 너희 친구야. 아유. 이제 좀 그만해라. 짜증난다. 아, 아니야. 슬로우 하나 딱 걸고 포션 빠집니다. 아, 아프다. 아, 이제 슬슬 아프다. 하나, 둘, 셋, 넷. 아싸! 먹어! 자, 이렇게 보다 자유자재로 피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CS는 딱 이렇게. 그렇지! 에이, 보고 피하세요 이렇게. 야소 잘해 저 정도면. 전체는 그래도 잘 넣는다. 못 맞춰서 그렇지. 미래를 거울. 못 맞추는 거 빼곤 잘하고 있어. 오케이. 아이고, 맞았다 이거. 그래. 피하고. 자, 하나, 둘, 왕. 하나, 둘, 왕. 하나, 둘. 먹고, 먹고. 그렇지. 자, 이렇게 뭐다 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집에 한번 갑시다. 대포 미니언이니까 이거 믿는데 시간 좀 걸릴 거니까 지금. 오케이. 헤이! 포션 하나? 포션 하나? 아, 종류별로 하나 구매해주고. 친구야, 6렙 찍어서 기분 좋니? 그럼 남은 얘기 먹을게. 아, 이 친구 미니언한테 쳐맞아주고. 그만해라이, 이제. 아, 이건 아니다. 아이. 아유, 어우, 아까워라. 아유, 아까워라. 아유,
좀 아깝다. 마나가 아깝다. 마나가 얼마나 파밍을 할 수 있는데. 저 친구는 일단 쓰는데 의의를 쓰는 것 같아. 맞추는 데는 별로 지킬 많이 안 쓰는 듯이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3분 뒤부터 아차가 아싸! 에라이. 그래 그래 그래. 잠시 일하고 있다가 멸망할. 아 이렇게 한번 내주고. 어 이 눈치 빠른데 이 친구. 호흡이 빨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죽어야지. 빵. 컵을 깔끔하게. 야 방금 뭐였냐면 계속 트페랑 지금 신짜오랑 올라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온다 싶으니까. 빠더라고. 어제 야소가 눈치는 좀 있네요. 자 눈치 있는 친구니까. 자 눈치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1대1로 머리도 깨버리면 됩니다. 200원만 더 벌. 아니야 100원이네. 100원 남았네. 아이고 고생했다 야소야. 이 웨이브 먹으면은 이제. 자 이제 우리 라인 버리고 도망가면 돼. 아, 야쏘야 이제 1라인 버리고 돌아다니면 된다. 도민 가녀. 무너뜨릴 수 있다. 자 와드갈 아이 서글로 집 좀 가자. 집 좀 가자 아이 개놈아. 됐다. 좋았어. 어? 판미야. 하지만 아 복귀는 안 되네. 깜빡했다. 은총의 걸어가야 되지. 아 근데 이 친구가 참 눈치는 빠른 것 같으면서도 눈치가 없는 게. 내가 집에 가면 보통 라인 밀고 집에 가야 될 텐데 이 친구 라인을 잘 안 미네. 아니 내가 있을 땐 라인을 밀고 내가 없으면 라인을 안 밀고 뭐지? 정정당당 코리아 이런 거? 왜 이 친구는 갑자기 라인을 안 밀까요? 밀어야 되는데. 어 이제 한번 나랑 놀자. 놀래? 아이가 아이가 아유 아유 빵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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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도 전멸 있다이. 전멸은 너만의 소유물이 아니야. 전멸은 모두의 것이야. 파밍을 하고 나 이제 파밍을 하고 다 파밍을 한 다음에 올 때마다 조지면 되는 거지요. 이 맛에 전멸 들지 이 맛에. 자 우린 지금부터 뭐다 쿨 돌 때마다 파밍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지. 자 파밍만 잘하면 되는 게 이제는 이 정도 아이템이면 2대1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AP 방어템을 좀 올려야겠네. 자 AP 방어템을 올릴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또 야소 한 번은 더 죽여줘야죠. 자 바나 포션 3개를 가차없이 빨아주고. 아직까지 안 나왔나? 이 무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 뭔구나 이거. 자, 그래? 아, 그래? 어? 그래 한다고 내가 막히나? 아, 그렇지. 그래 한다고 막히면은 나서 쓰고 아니지. 네, 이 친구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 아 니가 가까이 오면 내가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 아이고 이건 또 왜 썼지? 밑에 사람이 죽나? 아 부패가 죽는군요.
생각을 해보니까 4킬 다 낸거네. 왜죠? 언제 4킬 먹었지? 아 아무모 한번 야소 세번. 애들 그냥 막 대신에 대줘. 그냥 집에 가자. 이미 게임은 터졌어요 진짜. 스태틱 아직 안 나왔어. 아이고 아직도 스태틱이 안 나왔다. 아이고 웃자고 우리 야스오. 자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는 거 있죠. 내가 유리하다 근데 저놈을 죽여야겠다. 헤르메스가 짱입니다. 그럴 때는 어이 어이 어디가 친구야 가라. 에이 안타깝다. 그렇지 그렇지 포탑을 파괴했어. 그렇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어. 왔어. 딱 여기까지 파밍을 한번 해주고 쿨감신 별로 아니야 그럴거는. 아유 쿨감신까지 신어가면서 파밍할 가치는 없어. 내가 계속 파밍을 해보니까 나서서는 이런걸 하나 다 가지고 조지는게 최고지. 자 260스텝 치지? 왜 부르시니? 혼나 왜? 어이 어이 왜? 왜? 설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자 이길 수 있으니까 한번 와봐. 자 친구야 이길 수 있으니까 와봐. 와봐. 그렇지? 딱 이렇게 뭐다 희망을 주고 희망을 빼들어가는 것이 상대 멘탈을 깨는데 좋습니다. 상대 멘탈 쉽게 깰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아, 허이, 아, 오븐 파밍을 할 때가 됐네 이제 또.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이러고 있다가 야수옹 죽이면 됩니다. 어 뭐야 예. 친구가 위험해 보인. 안돼 육스택 됐다. 자 그러자 가고 있는데. 그래. 아이고. 니가 또 기가 막힌. 어 뭐야? 니가 세요. 어 왜? 아이고 잘 들어왔다. 설마. 아이씨 반해. 네?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저게 일반 와드는 빨리 되는데 이거. 와드 대가 그 와드 토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와드 토템은 저게 오래 보여요. 조금 더 길게.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영생이 좋았어. 아 이거 너무 개유리한데 3일째 갈까? 원래 제 취미는 여기서 또 마방까지 올리면서 상대편 연맥이는 건데 요새 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3위일체 아 이게 3위일체는 상대가 엿먹고 뭐냐 카사스? 니가 왜 여기 오니? 니가 여기 오면은 내가 마망템을 사와가지고 너를 조질 수가 있어. 자 엠무무만 있으면은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다만 엠무무만 없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좋았어. 하나, 둘.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이고, 야스오 아니 뜻해.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말이 하고 싶었지? 저 친구는 과연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자, 비사지냐, 삼위일체냐? 자, 둘 중 하나를 가야 된다. 어머, 옆집 탈론의 경고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분 뒤부터는 조용하고 차분한 마이콜 방송이 될 것이오니 보시면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야. 아, 역시 과묵한 방송은 진정한 남사의 방송 아닙니까? 과묵해야지. 무덤으로 보내주겠다. 자, 저 카사스를 3위 일체로 조져볼까? 아니면은 비사지로 조져볼까? 자, 악몽까지 생각하면은 당연히 비사지가 짱이에요. 근데 1대1로 조지는 데는 3위 일체가 짱입니다. 확실하지. 아유, 열심히 미네. 이랑 싸울 생각이 없는데 지금. 자, 여러분, 200원만 더 벌면 3위일체 1시불 가능. 200원만 더 벌면 그래? 알았어. 더 벌고 빵. 이렇게? 이거 깨세요. 자, 때려봐. 야, 날 때려. 그래, 아프네. 맞아보니까 또 아프네. 생각을 잘해보자. 마법 공부. 네, 특보살도 나왔어요. 인피 쓰레기 같은 아이템입니다. 카사스가 왜 인피를 삽니까? 쓸데도 없는데. 사방을 올리면 진상공 무쌍이 세지고 3위일체를 올리면 1대1이 지존 세집니다. 지금 도망을 못가지. 이제 1속이 올라가면서 395인데 3위일체 올리면 324. 2속 탁 한대 때리면 2속도 올라가고. 자, 하나 깔아주고. 역시 우리 야스오 친구를 위해서 3위일체를 가는 것이 좋겠네요. 사랑한다. 자, 야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샀어. 자, 캬, 이게 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아니겠니?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올라갔자. 킥뷰 하루남님께서 멜풍선 5개 감사합니다. 오, 3. 원래 안 죽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이걸 딱 들고 올라가면 뭐다? 여기 있는 타워도 박살이 나고, 야스오가 올라오면 야스오 머리통도 박살이 나고, 위에 올라오는 다 박살이 나. 그냥 아무무도 카사스도 도망을 못 가요. 이 속이 빨랐어. 오케이, 아직부터 나 한 방. 자, 카서스, 나서스 저렇게 키워놓고 나쁘고 라인 바꾸잔다. 빡침. 야, 슬슬 이제 정치질 시작. 사실 이만큼 나서서 키워놓으면 답 없어요. 혼자서 운영 다 해요. 나서서 단점 기동력을 20분에 딱 보충을 하면은 타워가 이렇게 박살이 나기 때문에. 스펙만 잘 싸우면 뭐다? 일체와 같이 해서 무시무시한 딜을 보여줄 수가 있지. 자, 애들 나 잡으러 온다. 도망가자. 말파이트 올라오는 것도 봤어요. 난 시대를 초월한다. 치면서 100% 왜 만들어? 쓰레기인데. 그냥 어차피 큐 센데. 자, 안 보인단 소리죠. 아, 날 봤죠. 제자. 영겁의 시간. 자, 쟤들이 큐 같은 걸 무시해 날리면 거기는 와드가 없는 거야. 하자.
카사스. 너 1대1로 하면 죽어.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아유 친구야,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어? 스택이 600이고 3일째를 샀는데. 딱 이렇게 후후 한번 웃어주고. 자, 그리고 남은 이제 또 라인을 밀어야 되겠지요. 딱 까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다 3차 타워가 2차 타워가 나발이고 걸리면 다 박살난다 그냥. 아. 자, 20분 초반대에 벌써 300스 아 이거 뭐지? 600스택이기 때문에 지금 3일째의 효과도 극대화 됩니다. 어, 너 왜? 죽을래? 대야 대. 잘 생각해. 방광이야, 너희들은 지금 방캠 안 갔잖아. 방캠 가고 이야기 좀 하자이. 자, 하나, 둘, 자. 파괴했습니다. 파괴. 적의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자, 이제 3차 턴만 박살내면 되겠지요, 이제. 자, 타고 쌍둥이. 한대 마봐. 얼마나 나온 거 보자.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자, 궁대 던져봐. 그래. 궁대 한번 던져봐. 재밌다. 아유 재밌다. 아이고. 아유 아이고 뭐야 이거. 빠르다. 아야 아프다. 맞다. 잘 생각해. 아직까지 빈 있어. 왜 싸울래? 와봐. 이거 집에 가서 못 싸우지? 자, AP 데미지를 딱 낮춰주고 쿨감을 40% 정도는 또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령의 영상 갑니다. 아, 정령의 영상 하나 사주고 정령의 영상을 샀으면 그 다음에 뭐다 우리도 야스오, 말파이트, 이지리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역시 그래도 AD 데미지가 아프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잠깐만 하고. AP가 더 아프겠다. 실제로는 AP가 더 아프겠죠? 딱 이렇게 가봅시다. 놈의 라비야. 라비 갈 필요가 없는 게 방어가 없어. 애초에 방어력이 없어서 라비가 필요가 없어. 이즈리얼 빼고는. 자, 올라가자. 아이고. 그릇된 약속은. 하나 둘, 제국을 하나, 무너뜨릴 둘. 수 하나 둘, 오델 콜. 콜. 오 7대1 포탑 합쳐서 싫은데. 아 포탑은 싫은데. 싫어. 아 포탑은 싫은데. 포탑까지 잡지 뭐 스킬 기냐. 가자! 이놈의 궁이 없으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야. 어, 그래, 그래. 허이야 끝. 자, 오늘부터 10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옆집 탈론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침착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침착한 조용히 교육을 하는 교육방. 둘이서 진짜 다 때렸다. 헐, 쪼롱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 크게 팬클럽 가입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침착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침착하지 않으면은 옆집 탈론이 진짜 나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시끄럽게 방송을 하면 안 돼. 앙님 스틱 하나 감사합니다. 아.
받은 피해량 별로 없네. 진짜가 제일 많이 맞았고 획득한 골드 아 킬 제일 많이 딴 사람이 먹었을 텐데 킬 졌다. 10킬밖에 못 땄다. 달빛 사막장님 중계방에서 멜풍선 20개 감사하고요.